Now I woke up to eat the Malaysian food. Oh, I'm so sleepy. It's okay. So I'm okay. I'm now in my parents' house. They are all sleeping, so I cannot eat loudly. So please understand. Okay? Okay, then let's try. So soon.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매워요. 이거 뭐냐면은 한국의 육개장이라는 음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. 뭔가 이 기름도 그렇고 소스 맛도 그렇고 향은 틀려요. 냄새는 굉장히 다른데 맛이 육개장이랑 비슷하네요. 맛있어요. 이거 맛있어. 진짜 뭔가 오묘하게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약간 향이 조금 특이할 수 있는데 이거 중독성 있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. 매운 거 못 먹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하이몽크가 극찬을 했던 그 밥입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냄새 너무 좋아요. 맛있어, 맛있어. 한국 밥이랑 좀 느낌은 비슷해요. 느낌 비슷한데, 뭐랄까. 한국 밥은 좀 쫀득쫀득거리는데, 이거는 되게 부드럽거든요? 그리고 좀 버터 향이 많이 나네요. 버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. 되게 고소하고, 조금 달달한 느낌도 좀 있어요.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국 분들이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덮밥 느낌인 것 같아요. 그 다음 치킨. 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. 딱 봐도 맛있게 생겼어. 이거는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. 딱 봐도 맛있어, 지금. 이거 왜 하이몽크가 극찬했는지 알 것 같아. 한국에는 치킨을 먹을 거면 치킨을 먹던가, 밥을 먹을 거면 밥을 먹던가. 근데 이제 이거 같이 먹는다는 거는 조금 상상이 안 가는데 조합이 진짜 괜찮네요. 이 조합이 괜찮아요. 맛있어요. 나 이거 손으로 먹는 거 괜찮나요?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너무 맛있다. 약간 훈제 치킨 느낌이에요. 훈제 치킨. 굉장히 맛이 진해요. 그냥 치킨. 촬영하는 거. 자. 엄마가 왔다 갔네요.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? 이게 좀 오랫동안 뭔가 쿠킹을 한 것 같아요. 오랫동안 요리를 한 것 같아요. 되게 부드러워요. 이게 심지어 포장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로 맛있는 거면은 만들자마자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.
그 다음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그냥 국수인데 이거는 보여드릴게요. 새우.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먹는 건가?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뭐 한번 먹어보고. 넣어서 먹는 것 같습니다.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넣어보자. 새우도 넣고. 아, 넣는 건가? 아, 몰라. 다 넣어. 넣어도 되겠지 뭐. 오, 진짜 완전 육개장이다. 완전 육개장. 한번 먹어볼게요. 약간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닌가? 맛있는데? 이렇게 먹으니까 완전 육개장이야. 소스를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. 간장 소스. 그리고 이거는 매운 소스. 스위칠리. 반반이 넣었습니다. 반반. 일단은 스위칠리부터 한번 먹어보자. 맛있네요. 달달하고. 조금 맵다. 근데 이건 좀 매운데. 내 취향은 아니야. 너무 매워서. 뭐 달달하니?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간장. 이거 맛이 특이하네. 그냥 간장이 아닌 것 같은데? 맛있다. 뭔가 달맞아. 향이 되게 특이하다. 뭔지 모르겠어. 향이 굉장히 특이한데?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느꼈던 향이랑 굉장히 비슷해요. 태국 갔을 때랑 느꼈던 그거. 굉장히 이국적이에요. 이거 그냥 소금물인데? 짠데? 맛있어. 치킨이야, 치킨. 난 치킨이 너무 좋아. I've finished all. It's really good. Okay, then I'm done. Take care and be safe. Bye bye. 뿅.